그러니까 간단한 이야기인데 보자. 뭐 소소한 업데이트거든요, 이거는. 이건 작은 업데이트인데 보니까 F16하고 F14. F16은 저속에서의 선회 시간이 늘어났다. 그러니까 저속 선회력이 떨어졌다 이 말이죠. 저속에서 선회가 잘안 된다 이 말이에요. 에어브레이크 잡고 저속으로 돌때 생각보다 너무 좋았나 봐. 그래서 그걸 좀 너프시킨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F104 이거는 이제 해면고도 지면에서 바로 붙어서 날때 생각보다 속도가 안 나온다고 그 속도를 조금 더 최고 속도를 좀 올렸어요. 그 말인 것 같아요. 최대 속도가 마하 0.1만큼 더 올라갔다 이 말이에요. 해면 속도에서. 해면 고도에서는 마하 1이 1200km 정도 되니까 0.1 올라갔으면 120km도 빨라졌다 이 말이죠. 네, 그 정도 되죠. 이게 고도에 따라 다르니까. 그 다음에 SMT는 엔진 이름이 바뀌었다는 거거든요. 이거는 그 같은데요. SMT 자체가 기체는 똑같은데 무게만 무거워져서 그 미그 29 SMT가 그좀 기체가 둔해졌거든요. 좀더 좋아졌을라나 그러면. 이게 둔해진 게좀 상쇄됐을라나. 아, 실제로 안에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. SMT 엔진 똑같았거든요. 그냥 갱맹구랑 SMT라. 이게 보면 요 엔진이 있어요. 여기 똑같았어 엔진. 자, 요 보면은 엔진 이름이 RD33이죠. RD33. 자, 이거를 RD33의 시리즈 3인가 맞나? 이렇게 좀 뭔가 바뀐 것 같아요. 최대 추력이 보자. 에포트 버너 사용 시 6820. 뭐 출력은 똑같은데. 이름만 바뀌었네요. 출력은 똑같은데. 이유는 모르겠어. 뭐좀 출력을 또더 많이 주나 했더니 3926. 똑같은데. 나 그래서 출력을 좀더 주려고 하나 이랬더니 그것도 아니네. 똑같네요. 이름만 바뀌고 출력은 똑같네요. 그러면은 뭐 역시나 좀 느리죠. 그러면 역시나 이게 좀 이렇게 SMT가 좀 둔해 보면 그런 것 같고요. 그다음 인터페이스를 뭐 2560에 1080 그리고 1920에 1080 해상도에서 75% 크기 인터페이스 설정하는 때 기량 보너스를 더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. 뭐 이라고. 전투 결과에서 장비 옆에 기량 보너스 툴팁 표시하게 됐다. 부품 창의 다섯 번째 열의 무장 위에 컷을 올려두고 있을 경우에 보이던 선택 버튼 제거했다. 함선의 부품과 그룹을 선택한 뒤 망원경 선택할 경우 주포 관련 인디케이터가 사라지게 하는 거 수정. 그래픽에서 품질 그래픽 설정에서 공중전 전장에서 투표를 표시하지 않던 버그를 수정했다. 아무튼 요 아래 거는 그냥 소소한 거고 요쪽에서 제가 보기 이게 제일 큰것 같아. 네. 저속 선회가 좀 약해졌다. F-16A. 그 다음에 F-104, 예, 스타파이터는 저고도에서 좀더 빠르게 빨라졌다. 120km 정도. 그거네. 끝.